일단 여기 그라데이션 먼저 하고 있고요. 이런 반짝이들은 실물이 더 예쁘기 때문에 지금 너무 하얗게 나오는데 실물은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품은 기젤 108번 하고 탄센석 10번 젤입니다. 이게 너무 하얗게 나오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는 108번을 먼저 원콧 그라처럼 했어요. 그 다음에 탄생석 10번을 그라를 할 거예요. 탄생석 10번은 입자가 매우 얇고 짜잘한데, 잘 보이세요? 이렇게 얇고 짜잘한데 빽빽한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투명한 그런 느낌의 입자예요. 이뻐용 니트 젤에도 맞죠? 이거 나중에 우리 여기다가 해봐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맞죠? 10번이 쓰임이 진짜 엄청 많아요. 10번은 그냥 일단 하나 가지고 있으신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10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까지 먼저 바르신 다음에 젤을 덜어내요. 붓에 이렇게 쫙쫙쫙 덜어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속삭 살짝만 이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두컷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옆에 퇴근 안 했어요. 그래서 작아졌어요, 목소리가. 약간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뭔가. 그래서. 진짜 저 혼자 있으면 목소리 엄청 크게 할 건데. 혼자 있어서 목소리가 작아, 아니, 혼자 있는 게 아니라서 목소리 작아졌어요. 너무 작은가요? 조금 크게 할까요? 용기를 갖고 크게 할까요? 이게 진짜, 이거는 실물을 보셔야 돼요. 실물을. 오그로을. 이제 두 콧.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게 108번하고 30, 아, 이거? 10번하고 같이 이렇게 섞이면 더 뭔가 이 반짝이 입자가 풍성해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예쁜데 이거 어떻게 보여지니? 풍성해 보이는데, 신상인가요? 신상은 아니고요. 원래 키젤에 있던 제품이에요. 근데, 진짜 이게 뭐랄까, 숨은 아이템? 드러난 아이템? 이거는 탄생석젤 10번. 이거 진짜 예쁘고요. 쓰임도 많고. 요거는 쿤젤. 네, 가세요. 이제 진짜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108번입니다. 쿤젤 108번. 저 이제 목소리 크게 할게요. 웃기겠다, 되게. 이렇게 두 개인데, 이게 진짜 쓰임이 많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에, 두 개만 써서 그라데이션에도 진짜 입자가 풍부한 그런 그라데이션을 하실 수 있고, 바로 하이텐션! 그리고, 이거 봐봐요. 니트젤에 이렇게도 엄청 예쁘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다할 거예요. 눈치 안 보고 할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예쁜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할때 요거 10번을 또한번더 발라줘요. 이거를 왜 10번을 얘 그라데이션 할때 같이 섞어주냐면 이거를 해야지 여러분 큐티클 라인, 스마일 라인, 아니 큐티클? 스마일 라인이 가려지거든요. 이게 입자가 더그 입자가 작기 때문에 얘네가 그 라인을 가려줘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섞어서 그라데이션 하시면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요거 발라주면은 약간 푸릇빛 그 뭐지? 비치는 푸릇빛과 약간 붉은빛 약간 오팔빛, 이게 입자가 다 나타나는 그라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제 핸드폰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입자가 잘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되게 우아한 느낌이 드는 펄이에요. 이두 가지가. 쓰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요거는 진짜 사놓으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요두개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이 눈꽃을 꼭 가까이 잡으시면 보여요. 한번 이따 잡아볼게요. 잡아볼까요? 보이세요? 이 약간 오묘한 요런 느낌. 이거 근데 알죠? 화면으로 100번 이렇게 보여줘도 진짜 절대 몰라요. 그냥 실제로 한번 보시는 게 진짜 나아요. 반짝이는 이두 개는 진짜 뻥안 치고 진짜 많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두 개. 108번과 탄생석 10번. 안녕하세요, 은유원장님.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눈꽃을 그릴 건데요. 사실 여기 반짝이다 그리면 눈꽃이 좀잘안 보일 수 있거든요. 아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일단 오늘 하는 메인 아트고요. 그다음에 요게 똑같이 눈꽃을 이용한 보너스 아트가 될것 같아요. 눈꽃만 배워도 두 가지 아트를 할수 있는 거죠. 눈꽃 가운데는 뭐예요? 눈꽃 가운데는 제가 이제 그리면서 알려줄게요. 바로 나옵니다. 지금 이제 바로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눈꽃 그리면 지금 보시기가 다 반짝여가지고 하나도 안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니트 젤 위에다가 제가 눈꽃 그리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니트 젤을 바를 건데 저는 연보라 색깔 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연보라색 위에다가 눈꽃을 그려볼게요. 요새 겨울인데 니트젤 많이 쓰세요? 짠, 연보라 컬러입니다. 이제 큐어할게요. 자, 이 눈꽃을 알면 보통 눈꽃 그리기 조금 어렵잖아요. 좌우 대칭 구도 그리기 어렵잖아요. 키젤, 니트젤 유명하죠? 당연하죠? 완전 짱이죠? 보슴보슴한 키젤, 니트젤. 저는 그중에서 좋아하는 게 키젤, 니트젤 18번. 이거 진짜 요물 키젤. 그리고 연보라도 좋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아트 있잖아요. 요거는 5번 컬러 이용했어요. 니트젤 5번. 그리고 요것도 예쁩니다. 니트젤 2번. 사실 다 예뻐요. 짠. 이 오늘따라 화면이 너무 밝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지? 진짜 그거 알죠? 연보라 색깔. 밝은 연보라. 예쁜 색깔이에요. 요거 특고 타고 이제 눈꽃 아트 알려드릴게요. 짠, 큐어링 하겠습니다. 니트 아직 안 했어요. 요거 니트젤 이용해서 뭐지? 니트 아트 알죠? 뭐 이렇게 뜨개질 아트 있잖아요. 요런 거 하셔도 좋고. 그냥 이거 바르셔도 좋고, 뭐 이런 거 섞어서 체크 넣으셔도 예쁘고, 되게 겨울엔 쓰임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게? 이걸로만 사용해도 충분히 예쁜 겨울 아트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쵸? 이거 아까 딱 직전에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맞죠? 어쨌든, 보시면, 이 친구 눈꽃과 이 친구 눈꽃은 같아요. 유광과 무광의 차이일 뿐. 저는 이 눈꽃을 그린 이후로 다른 눈꽃을 그리지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키젤 코리아에서 한 체크도 예뻤어요. 그저
역시 겨울에는 체크입니다, 체크. 짠. 여기다가, 오버레이. 키젤 오버레이. 오버레이를 아주 얇게 발라주세요. 얇게. 많이 바르시지 말고, 얇게 발라주세요. 얘가 약간 점성이, 뭐랄까, 조금 쫀득쫀득한 친구거든요. 요거 오버레이 젤이. 그래서 제가 사용할게 이 글리터예요. 다들 있죠? 이런 다이아 모양 글리터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6개 이렇게 붙이실 거예요. 6개. 먼저. 아까 오버레이 젤이 쫀득해서 여기다가 요런 거 위치 고정시키기에도 좋아요. 왜 너무 묽으면은 이런 거 뭐랄까 고정하다가도 뭐라 그러지? 다시 흘러내리고 막 퍼지고 이러거든요. 알죠? 이런 거 고정할 때. 병젤로 붓으로 하는 오버레이랑 차이점이 있을까요? 유지력으로 봤을 때? 오버레이 유지력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죠. 일단은 병젤 타입이 이런 통젤 타입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보시는 거 맞죠? 요런 거 통젤이랑 병젤 그죠? 여기 통젤 타입과 이 병젤 타입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병젤 타입이 이런 타입보다는 좀더 묽어요. 제품 자체가. 제품 자체가 묽기 때문에 조금 더, 뭐지, 보호하는 힘이 조금 더 약하다고 표현하면 될것 같고, 얘네들은 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젤이기 때문에 오버레이를 했을 때좀더 손톱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죠. 보통 그리고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제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병젤보다는 훨씬 단단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용하시면 좀더 유지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을까요? 자, 이제 아트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게 너무 반짝아서 큰일이네. 어떡하지? 이거를 자리를 잡아주세요. 6개를 한이 모서리에 모아가지고 두개다 필요하네요. 이게 쓰임새가 다 틀려요. 이 타입에 쓸 때랑 이런 뭔가 할때쓸 때랑 쓰임새가 다 틀려서 저는 좀 종류별로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일단 이걸로 이렇게 모서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가끔 눈꽃 그릴 때정 가운데 그리는 눈꽃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정 가운데를 맞추신 다음에 눈꽃을 그리면 내가 정확하게 어디 그려야지 이거는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눈꽃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도 정 가운데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저는. 정 가운데. 위치를 화면 벗어나지 않고 있죠? 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젤 오버레이 젤이 조금 점도가 있어요. 조금 띡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조금 물엿 같은 약간 조금 침은 아니고 물엿 같은 정도의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고정하실 때 흐르지가 않아요. 잘 고정이 된단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할 때는. 그쵸? 요거를 딱 가운데 했어요. 그 다음에 큐어링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넣은 이 다이아 글리터 6개가 진짜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실 거잖아요. 저걸 오버레이 한 다음에. 그래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거를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렇게 그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먼저 중심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11자만 찾아요. 11자. 11자 찾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11자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11자거든요? 요거를 먼저 그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11자를 했잖아요. 요쪽을 다 그렸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틀어요,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또 편한 11자를 찾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어차피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더 편하고 깔끔하게 그리실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이게 이 육각이가 다 알아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진짜 그냥 이제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리는 것보다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저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아, 갑자기 숨이 차네. 그리고 이 다음에 오버레이를 할 건데, 보통 이런 글리터 오버레이 해보신 적 있으시면, 왜, 나 오버레이 했는데, 막 여기 구멍 쏭? 이게 뿅 나오는 그런 적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글리터가 오버레이가 안 되고 그 이렇게 큐를 딱 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슝 나와요. 이게 뭐지? 구멍 난다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오버레이가 잘 돼요. 오버 이름이 오버레이인 거를 이름값을 하더라고요. 맞죠? 뭔지 알죠? 이 가운데 뿅 나오는 거. 이거를 일단 너무 얇게 바르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오버레이 하실 때 조금 더 도톰하게 오버레이를 해주시고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대충 발랐는데도 이렇게 빨리 구멍이 안 나거든요. 이 제품은 보이시죠? 지금 계속 오버레이가 되게 있는 거.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살짝 구멍이 났어요. 근데 빨리 구멍 나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구멍 나죠, 이렇게. 근데 이게 빨리 구멍 난 애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바르느냐. 젤을 살짝 이렇게 해서 그 구멍 난 부분이 있죠? 여기요. 예를 들면 요런데. 지금 여기랑 여기가 구멍 났거든요. 여기를 살짝 이렇게 톡톡 올려요. 그 구멍 나는 부분에 올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맞출 수 있게 쓸어 내려주십니다. 그럼 오버를 깔끔하게 됐죠? 바로 큐어할게요. 만약에 갖고 계신 젤들이 이렇게 오버레이 젤처럼 약간 점도가 있는 이런 친구 아니고 너무 묽은 친구들은 구멍이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제품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좀 도톰하게 발라주시면 저 구멍이 좀잘안 나요. 나를 오늘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무광 버전, 유광 버전. 키젤이 제품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딸 거잖아요. 짠. 요거에서 이제 라인을 따는 거 이제 직접 보셔야죠. 라인 따는 방법. 제가 생각보다 라인을 잘 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런 정도까지는 딸수 있다는 거. 일단 라인 하기 전에 미경화는 꼭 닦아 주셔야 돼요. 미경화를 안 닦고 라인을 그리시면 조금 번질 수 있거든요. 젤에서 따라서. 그래서 라인을 꼭 닦으신 다음 화이트 라인 젤 다들 있으시죠? 그리고 키젤 잭팟 브러쉬. 잭팟 브러쉬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메인 라인을 먼저 따실 거예요. 약간 여기 보시면 약간 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이 정도에 살짝 있는 틈은 라인 따면서 가려지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라인을 먼저 따볼게요. 라인 따면서 제가 말이 좀 없을 수가 있고 라인 따면서 제가 이제 모서리로 갈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라인을 요 가이드 라인 우리 이 어차피 이 테두리를 다 써야 되니까 일자
쭉. 안 빠져나갔네. 이 초점 어떻게 다시 잡죠? 이렇게. 먼저 라인을 쭉 이어주세요. 이게 처음부터 라인을 끝까지 어디까지 맞춰야겠다가 아니고, 한이 정도 그려주시면 돼요. 첫 라인. 여기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더 칠하면 되거든요? 그런 걱정, 한이 정도. 이 정도 칠하겠다는 마음으로 라인 따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힘들잖아요? 고객님 손이든 뭐면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아주 살짝만. 자기 편한 각도를 찾으셔가지고, 살짝 돌려주세요. 제가 빛이 안 보이네. 그 다음에 요 라인, 그 가이드 라인 보이시니까 그거 따라서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도 이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좀 더러워 보인다. 그러면 라인 정리해주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게 글리터가 너무 빛나가지고 카메라 가까이 볼수 없어요. 제가 원래 사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여기서 보려고 하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원래 다들 가까이 볼수 있잖아요. 그죠? 저 눈이 나빠가지고. 자, 그 다음 라인을 따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게 화면이 왜 이럴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밝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리 가거라. 너도 저리 가거라. 자, 그 다음. 여기 또 라인 딸게요. 혹시 여기서 걱정되시는 분은 라인 따실 때 계속 각큐어 해주시면 되고요. 좀 이게 왜 밝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날은 조명이 되게 밝고 어떤 날은 조명이 되게 어둡고 이상하네요. 조명 하나 빼고 싶어요. 아이고, 조명을 갑자기 봤더니 눈뽕당했어요. 자, 이제 11자를 찾으실게요. 저는 약간 이렇게 그리는 게 저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11자를 먼저 그릴게요. 갑자기 그 조명 받다가 눈뽕 당했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안 보여요? 이렇게 먼저 11자를 먼저 그려주세요. 이 다이아 글리터의 테두리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그리실 거예요. 요렇게. 보이세요? 요렇게 11자. 요 반대쪽도 11자 따라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어려운 각도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기 편한 라인 따는 그 각도를 찾으세요. 저는 이 각도가 편하지만 선생님들은 뭐 이게 편하실 수도 있고 편한 각도로 라인을 따주시면 돼요. 눈뽕이 돌아오질 않아요. 어떡하죠? 이 TV 자꾸 보라색으로 보여요. 이거 어떡하지? 죄송해요. 눈뽕 당해가지고. 자, 이렇게 11자를 그렸죠? 약간 꺾어서 저는 또 이쪽 11자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11자. 이렇게 11자. 위에 이 라인은, 요 위에 있는 라인은 이거와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는가요? 눈뽕이 돌아오질 않네요. 지상에.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짠! 너무 지각. 11시 11자. 짠! 그랬죠? 이제 마지막 11자. 마지막 11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11자를 세번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아주 청춘인데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11자를 가겠습니다. 마지막 11자. 예쁘죠? 휴, 이제 손님 갔다요. 음악도 없이 조용하니 차소리가 났네요. 차소리 들리세요? 고요. 제가 음악을 좀잘안 트는 습관이 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왜 음악 틀었다가 이거 라방 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고, 여기가 좀 차소리가 잘 나더라고요. 바로 옆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짠! 다 됐어요. 12자를 다 그렸습니다. 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뭐지? 끝부분 좀 부족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뭐 맞춰주시면 돼요. 이쪽 제가 아까 눈동당해가지고 이좀안 맞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뽕만 아니었어도 좀더잘 그릴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라인 끝. 근데 이게 짧지만 않으면 돼요. 이 끝에 짧지만 않으면 되고 어차피 도트봉으로 끝에 찍어줄 거라서 너무 길어도 안 되겠군요. 너무 길거나 짧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적당히 어느 정도 맞추고 그다음에 이 도트봉으로 끝부분 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찍겠습니다. 은일 원장님 돈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매일 늦게까지 인샵이라 늘 비슷하게 벌어요. 영롱한 눈꽃. 안녕하세요. 이제 끝부분 도트봉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도트봉 찍으실 때 콕하고 너무 빨리 슉 이렇게 떼버리면 그 꼬리가 남거든요. 그 꼬리 뭐라고 표현하지? 젤이 늘어나서 삐져나온 것들 그런 거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트봉 찍으실 때도 천천히 찍어주시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도 도트봉. 짠! 이렇게 하고 큐할게요. 그리고 요거 위에 이렇게 데코를 하고 무광으로 하면 이렇게 예쁜 거할수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예쁘죠? 오늘따라 되게 밝은데 이거 진짜 예뻐요. 은은한. 그리고 반짝이 그라데이션에 하면 좀더 블링블링하게 요렇게도 가능하세요. 눈꽃을 약간 옆쪽으로 하면 요런 느낌. 가운데 무광과 니트젤을 함께 하면 또 요런 느낌. 예쁘죠? 예쁘죠? 저 진짜 이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올해도 고객님들 벌써 예약하고 왔어요. 캡처하세요. 예쁘죠? 궁금하시면 네일 하이 계정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 제품 문의 같은 거, 그런 거는 여기 키즈에 우리 지금 라방 하고 있는 계정으로 문의 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에 데코 요거 넣으셔도 되고, 넣을까요? 데코 우리 같이 할까요?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자.
위쪽에 이런 거 오버레이 밑에 뭐지? 글리터 미리 붙이실 때는 오버레이를 꼭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너무 두꺼우면 이렇게 같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얇게 발라주시고 손톱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손톱이 좁아서 쉐이브 기계 잡으면 너무 뾰족해 보여요. 손톱이 좁아서. 손톱이 이렇게 좁단 소리시죠? 혹시 막 젤을 많이 하셔가지고 좁아지신 거예요? 일자. 이세 개만 올려주면 돼요, 이런 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귀신 손톱, 예. 시장에. 바디도 막 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디도 길고? 아니면 쉐입을 라운드 스퀘어로 한번 잡아보시지, 그래요? 그래도 귀신 손톱 같대요? 이제 키즈를 오버레이가 좋은 점. 요렇게 고정력이 좋다는 거. 그대로 키워. 전 바디가 짧아가지고. 바디 기신 부분 부러워요. 한 요만큼만 바디만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 바디 요만 반토막만 해가지고 은색 동그리 글리터예요? 네, 글리터입니다. 육각형인데요. 조그매서 동그리로 보여요. 저도요. 다들 제 손톱에 공감하는 걸까요? 저기 저 원장님에게 공감하시는 바디가 짧아요. 저랑 동지시네요. 짧아도 언젠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힘을 내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요 도트 사이 그 동그리 글리터 사이에 화이트 도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짠. 대충 하면 안 되겠죠? 짧아도 이쁜디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점 물어보셔도 돼요. 이러고 키워갈게요. 왜 우리 이런 다이아 글리터 다들 있잖아요. 언제였지? 한 예전에 이거 다 풀로 바바바박 진짜 줄 맞춰서 칸 맞춰서 다 붙이는 것만 했는데 우리 이거를 이제 이렇게 눈꽃 아트에 응용하면 우리 손쉽게 눈꽃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니트젤이랑 요거 하니까 눈꽃 그리니까 완전 찰떡입니다. 보이시죠? 꼭꼭꼭꼭꼭 해보세요. 짠, 여기에 우리 무광, 우리 꼬무타. 꼬무타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니 너무 조용하죠? 이게 음악 소리 듣고 그래가지고 딱 졸기 좋은 장소라면서 짠 꼬무탑 귀여워할게요. 꼬무탑 얇게 발라야 하죠. 얇게 발라.